안녕하세요. 바다를 보면서 듣는 라디오 채널 인프피 라디오씨입니다. 오늘은 지옥은 타인이다. 예. 장 폴 사르트르의 희곡에 나온 말로 예,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르트르는 예, 철학자죠. 서양의 예, 프랑스의 철학자인데요. 그 사람이 쓴 예, 희곡 중에 지옥은 타인인 거다 이런 대사가 있는데요. 예, 굉장히 심오한 말이죠. 그러면서도 예, 정말 확실한 예, 그런 직관적인 예,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분은 예, 실존주의 철학자입니다. 예, 제가 예, 좋아하는 철학자이고요. 다음에 예, 이런 철학자들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예, 제가 역사도 좋아하지만 예, 철학도 좋아하거든요. 예, 사실 대학교를 예, 철학과를 예,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예, 주위에서 말렸죠. 예, 철학과 가면 닭 부른다 이러면서. 근데 예, 좋아하는 거는 변하지가 않으니까요. 그래서 철학책을 제가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철학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현명해지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이제 인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사람 심리라던가 예, 이런 쪽에 예, 관심이 많아서 철학 쪽에서도 예, 그 관심을 두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철학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사람이 현명해지는 건 예,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바로 그 증명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살아오면서 왜 지옥은 타인이다 예, 이 말을 했는지 예,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또 이것이 와닿았는지 예,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면 사실 이제 저는 예, 살아오면서 예, 많은 실수들을 했습니다. 예, 왜 다른 사람에게 예, 함부로 말을 하는지 그런 사람들이 참 이해가 안 간다 예, 이런 말들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저도 예, 남들에게 예, 상처를 많이 주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예, 그러면서 예, 저도 상처를 예, 받았죠.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이제 친구와 싸우게 예,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에게 이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예, 내가 잘못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예, 제가 사과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내 마음을 알아달라 예, 이런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예,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상처를 받았죠.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사과를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왜 네 사과를 받아줘야 되냐? 그렇게 예, 말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알겠어 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돌아오면서 이제 좀 예, 속상했던 거죠. 예, 속상하기도 하고 내가 사과를 했는데도 안 받아준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좌절감, 예, 또 그 친구에 대한 어떤 모멸을 예, 받은 듯한 그리고 그 사과를 안 받아준 행위 자체가 약간 나를 무시하는 듯한 예,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때는 예, 몰랐지만 이제 제가 나이가 들고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낀 게 사람은 예, 꼭 사과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 사람과 싸울 수도 있는 거예요. 예, 타인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살아있는 예,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두가 예,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또 자기 생각이 예, 있는 존재인 거죠. 그런 실존하는 예, 존재로서의 인간은 자기가 예, 모든 것을 선택을 하면서 자유롭게 예, 행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게 바로 실존주의의 예, 핵심입니다. 예, 무조건 모든 사람들은 예, 자유의지로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면서 예, 또 살아 존재한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저는 어렸을 때니까 예, 그런 것을 잘 몰랐고 예, 그러면서 그 친구에게 이제 그냥 내가 잘못했으니까 사과해야지 예,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사실 사과를 할 필요도 없고 또 그 상대방도 사과를 안 받아줄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상대방이 사과를 안 받아줬다고 해서 예,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유의지로 내 사과를 안 받아주겠다 한 거니까요. 근데 그때는 이제 그런 거를 제가 몰랐던 거죠. 그냥 내가 잘못된 것 같아서 사과를 했는데 왜 안 받아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사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가 정말 저에게 정색을 하면서 화를 냈죠. 좀, 넌 진짜 이상한 애 같다, 이러면서. 사람이 싫다는데 왜, 계속 사과를 하냐, 이런 식으로, 완전 저를, 면전에서, 굉장히 화를 냈던. 그러니까, 원래 싸웠던 일과는 별개로, 그 사과 일 때문에 더 친구가, 화를 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와는, 그렇게, 끝나버렸는데요. 그때도 사실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을 한 건데, 이러면서,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또 그 친구에 대해서도, 사과하면 받아줘야 되는 게 어떤 룰이 아닌가, 규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인간과의 인간관계는, 규칙이나 룰이 아닙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상대방이 싫어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친구든 연인이든 그 상대방이 싫어하는 행위를 한다는 거는 이미 너랑 안 맞다 이런 거죠. 물론 판단 자체를 저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행위를 하네 하면서 급하게 판단을 쟤는 내랑 안 맞네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빠른 판단이 오히려 그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확실하게 맺고 끊음이 있는 것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약을 하자면 상대방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말고 만약에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사람이 안 받아주더라도 그것을 다시 강요를 하거나 그 다음에 또 사과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을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쟤는 저런 애구나 이렇게. 그리고 저도 그러니까 나 자신도 나는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죠. 그게 누가 나쁘고 좋고 그런 차이가 아니라 그냥 인간인 거죠. 인간은 사실 실수를 많이 하고 그러면서 성장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약간 트라우마도 생각이 나네요. 그때 그 친구가 냉정하게 넌 정말 이상한 애야 이러면서 얘기했던 게 갑자기 떠오르면서 약간 트라우마가 생각이 나는데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타인은 지옥입니다. 왜냐하면 나와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하나 다 맞춰갈 필요는 없지만 개별적인 그 인간의 실존으로서 존재하는 타자를 인정을 해주면서 각자 개인적인 개별로 존재하는 그 인간들을 각각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럼에도 세상은 같은 인간들끼리 살아가는 세상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오늘은 해봤습니다. 사과를 할 필요도 없고 또 사과를 안 받아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만약에 상대방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안 해줬을 때 그것을 쿨하게 받아주면서 뒤돌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도 가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이 성숙해 가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인간관계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MBTI에서도 그랬듯이 F와 T는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를 이해하면서 저 사람은 나랑 다르구나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아무튼 오늘은 그런 얘기들을 해봤습니다. 다음에 한번 또 철학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마무리를 하자면 사르트르는 타인은 지옥이지만 그 지옥 같은 세상에서 같이 공생 공존해야 된다는 거를 그러면서 실존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었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번에 더 깊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